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김해 양산 부산 편입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메가부산 전략은 정치적인 쇼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의사고 묻지 않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의원도 특정 시의 경계를 정략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산을 민주당 김도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산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양산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 지역의 교육시설 개선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고현초등학교 외벽 보수와 옥포고등학교 외벽 보수, 바닥 교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반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청 계획에 따르면 경남 지역 96곳 치안센터 중에 71곳이 폐지되고 지역 치안이 약화될 것이라며 치안센터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치안센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안센터 폐지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훈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실습 범위는 간호대생에 준한 의료행위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단 의학과, 치의학과, 한방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 교육 시 실습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참관에만 국한되면서 실질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